이 토출 강한 힘을 어느 정도 밀어넣는 거야, 땅속으로. 한손을 밀어넣으면서 그 압력을 죽여주면서 이렇게 밑에 있는 물을 올려준단 말이야. 토출되는 힘을 퍼올리는 대로 밀어넣는다면 한쪽 모서 밀어넣으면서 올라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게 뭐다 그렇다면은, 올라가는 거는 그냥 한선인데, 이렇게 한선인데, 내려가는 건 이렇게 생겼어. 내려가는 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가 우물이고, 이렇게 우물이면 이렇게 생기니까, 이 모다에서 나가는 힘은 좋잖아. 이거를 일로 공기를 엮는단 말이야. 여우면은 이 힘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모다가 여기 있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무슨 원리냐 내가 물으니까 아들이 뭐냐면 토리첼리 원리라더라고. 토리첼리. 그 물이 이거는 8m 밑에는 물을 올리기가 힘든다는 게 아무리 모다가 좋아도. 그래서 수중 모다는 그 밑에다가 모다를 엮는다는 게저 수중 모다는 뭐 몇십 메다 밑에 이어가지고 미는 힘은 좋으니까 이를 올린다 하더라고. 위에서 뽑아올리는 하면 안 올라온다 하더라고. 그 펌프의 원리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 자침간을 하면 되겠잖아. 여섯 번째 자침간. 그래가지고 계자리 밑에다가 국물 떨궜단 말이야. 계단 밑에다, 예. 그래야 냉습이 상시로 빠질 거 아니야.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자침간이 나왔고, 그 전에 공부한 사람은 다시 배워야 된단 말이야. 내 기법을 더 좋게 하려면은. 그몇년안 돼. 자침간 기법이 개발된 데가. 그 특허를 내고 했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한옥학교는 9m 방이니까 여기서 불을 떼면은 연기가 한참 있다가 나오잖아. 그 자침간으로 노는 공기는 가스야. 불을 꺼추게 하면서, 응? 그렇죠. 냉섭이고. 냉섭이고, 또 예. 미니까 아궁이 불이 안 되고, 귀 놓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큰 방에는 그 돌아가 나오는 시간 안에 이 하목이 그냥 하목이 그냥. 기선제압을 해버리는 거야. 먼저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 나오자마자 올라가는 힘에 의해가지고 더워지면서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 계속 하열 창수관매주로 본단 말이야. 예. 그게 자침간은 멀리 묻을 필요도 없고 아주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 연기하고 냉습하고 같이 아궁이로 오는 것 때문에 불이 약화되는 거는 없습니까? 아무리 하루이 세더라도 방위를 받지 않을 거 아니야. 그게 오기 전에 그래, 오기 전에 이제 화쇄가 됐는데 그러면 그게 오물 괜찮는데. 해가지고 연기하고 냉습이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성공해가지고 조금만 중간방을 똑같이 해보니까 예. 불이 다 꺼지고 아궁이로 연기가 다 녹아버려. 그게 기선, 여기서 기승잡이 안 되니까, 불힘이 약하니까. 기선제압을 하기 전에 연기가 냉섭이 못 되니까, 나오버리니까 일단 예. 불이 꺼져. 가스니까. 아, 그 다음에 예. 솔솔솔솔 바람이 귀 놓으니까 연기가 놓으니까 아궁이 불이 아궁 쪽으로 나오지. 안 올라가더란 말이야. 8m, 9m 이상 긴 방은 되는데, 짧은 방은 안안 된다. 된다, 그게. 예. 그러니까 그렇지, 예. 교육은 무조건 밖으로 빼버리라. 이렇게 내가 강의를 그렇지, 하지만은, 9m를 할 경우에는 이 기법을 하면은 예. 좋단 말입니다. 9m를 할 때는. 그래도 그래서, 아, 새로 긴 방에는 요거는 이제 하열 상추관으로 써먹자. 이거 올리고, 자침관은 빼버리라. 그두 개를 하열상추관 이렇게. 맞습니까? 저는 저 인터넷 강의를 듣고 저게 하열상추관인 줄 알았습니다. 엿기 불 올리기, 엿기벽 그게 해가지고 또 옛날에는 있으니까. 요것을 왜요? 처먼지는 자침간 역할을 하지만은 예. 불을 좀 한 20분 떼다 보면 이게 하열 상추관 상추관 역할을 역할을 한단 하는 말이야. 거죠. 응? 겸용이 돼요, 겸용. 그거 되는데, 처먼지는 냉습이 맞아. 빠지지만은 큰 방은 겸용이 가능해요. 기선제압으로 몇번 그럼 돌아오면 또 밑에다 신경계니까 그러면 이 돌을 써놔야죠. 돌려주는 하열 9m, 상추관 그, 뭐, 역할을 긴, 한단 가, 말이야. 뭐, 이것이 가로, 새로 긴 9m 방에 뭐, 자침관은 하열 자침간이다라든지 그런 그게 상추관 역할을 있어야 하는 거지. 있어야지. 근데 그게 뭐, 다른 원칙은 사람 아니 모르지. 그러니까.